지난달 중순 쏟아진 비로 정읍시의 한 논쿤 경작지가 1m 넘게 잠겼습니다. 사흘 만에 물은 빠졌지만 콩은 수확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결국 농민들이 트랙터를 이용해 논을 갈아 엎습니다. 정부가 심을 했어! 심었다! 정부가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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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들은 정부가 논콩 재배를 권장하면서 배수로 개선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게 없다며 시설 확충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논콩을 재난 품목으로 지정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농민들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또 이제 와서 논콩 보험 가입을 확대해도 실효성이 없다며 농민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보상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충남 도지사는 어쨌든 간에 피해 입은 거에 대해서 100% 지원을 하겠다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전략 도지사는 그렇다면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콩을 갈아엎어야 되는 농지에 농약대가 웬 말입니까? 실질적으로 보상은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 전액 보상을 저희는 요구하는 바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14,000헥타르가 넘는 콩 재배지가 침수된 것으로 집계했는데 전북이 1,100여 헥타르로 가장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9,900여 헥타르가 논콩 침수 피해입니다. 피해 농가도 6,100여 명에 달합니다. 전북도는 중앙정부에서 구체적인 논콩 침수 피해 대책을 발표하면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추가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벼는 오는 10월 수확을 앞뒀지만 정부를 믿고 심은 논콩은 모두 갈아 엎어졌습니다. 논콩 재배 농민들은 이제 와서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순 없다며 살 길이 막막하다 말합니다. 헬로 TV 뉴스 이나라입니다.